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 관용 만능주의에 가까운 이런 얘기들, 그걸 오늘 좀 비판하고 싶어요. 또한 이런 관용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정확한 그 예가 되어지거든요. 내게 책마을 일이 있노라. 작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 여기까지.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고? 네가 용납함이. 이게 화근이 된 거죠. 관용이 그 뭐 그리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관용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너무 힘이 없어요. 인구도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잦은 전쟁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길드라는 조합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어디서 좌판 하나를 깔라 그래도 가입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였겠죠. 왜요? 그 길드의 조합 조건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선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회를 엽니다. 이 파티는 당연히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바쳐뒀던 고기를 꺼내서 먹기도 하고 또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술 파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로 연결됐을까요? 음행이죠. 상황이 이런데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뚝 나오는 거예요. 자칭 뭐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함께 행음하고 음란 그 정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전도의 회장쯤 되어지는 이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저 이세벨을 용납하는 정도, 그냥 이렇게 받아준 정도, 조금 이렇게 여지를 열어준 정도.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얼마나 너그럽나요? 포용력 있잖아, 포용력이. 그죠?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내 종, 하나님의 종,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꿰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유혹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행위와 똑같이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쩌면 좋죠? 불꽃 같은 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이 불꽃 같은 이 풀무질로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세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아내라는 거예요.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왜 말도 안 되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해관계와 딱 걸려있는 거죠. 돈 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진짜 관용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 성경이 말하는 진짜 관용, 진짜 바른 관용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보십시오. 오직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인데 첫째는 성결, 다음에 화평, 그리고 관용. 성결이 앞에 있는 게 성결, 그리고 관용인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예요. 관계를 안 깨뜨리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안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김도 아니에요. 인내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안다라고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네 먹고 살라고 고생하는 거 안다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려고 가게 문 닫고 참 애쓰고 있는 거 그거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